저의 성공과 실패를 먼저 논하기 전에 저는 제가 배우로서의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에서는 근장이고 이곳에서는 장근슈어고 막상 내 나라에서는 장근석이라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덜 성장한 거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2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점을 찍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한탕의 대박을 위해서 단명화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하면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해보면서 배우 장근석으로서의 입술을 붙이는 게 일단 가장 큰 저의 방향성이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인터뷰할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근석의 단점을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장근석의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정말 잘 돼서 지금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정말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도 기쁨이지만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혹시나 저에게 있어서 제가 어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좀 앞으로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진다거나 그럴 제 성격은 안 되겠어요. 전 늘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